혹시 뭐나 이거 진짜 좋아한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? 허니콤보 많이 드시나요? 아, 허니콤보가 허니콤보. 인기가 많구나. 뿌링클 뿌링클. 트윙클. 뿌링클입니다. 그건 뭐, 아. 치즈 소스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 맞죠? 그 하얀 눈가루 같이. 너무 치킨 모르시는 거 저희 그냥 옛날 통닭만 먹어봐가지고. 죄송합니다. 안에 찹쌀 들어간 거 있잖아요. 예. 찹쌀이요? 죄송합니다. 아니, 이렇게 장작구이 같은 거 있어요. 예. 아, 돌아가는 거 이렇게. 혹시 궁금한데 황금 올리브 닭다리 21,000원인데 여기엔 닭다리가 몇 개 들어가는 건가요? 닭다리로만 거의 구성이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큰 사이즈가 보통 이게 시킬 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. 제가 먹어보니까 예. 보통 뭐 7개, 8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사이즈가 오늘 크다 싶으면 5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. 이게 호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선배는 주로 어떤 거 드세요? 저는 지금 여기 나온 거에다 하나를 더해서 그 네 개 살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.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하거든요. 아. 네, 시키기도 해서 솔직하게 두 번이고 코로나 시험할 때는 세 번도. 네. 뭐 이제 업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집 근처 지점도 이렇게 세네 군데를 돌아가면서. 네. 네. 예. 뭐 자영업도 합니다. 경제부 기자이기 때문에 자영업도 네네. 좀 보고를 해야 되세요. 예. 알겠습니다. 네.